안녕하세요. 당신의 퇴근길을 책임지겠습니다. 퇴근길 뉴스 테나시아 우빈입니다. 미스트롯 시즌 2진 양지은이 첫 번째 이슈입니다. 송가인과 임영웅의 뒤를 이어 영광의 길을 걷게 된 주인공이 탄생했습니다. 3월 4일 열린 미스트롯 시즌 2 결승전 최종의 진은 양지은이었습니다. 양지은은 예선부터 결승전까지 평범하지 않은 스토리를 보여준 인물인데요. 본선 탈락 후 극적으로 합류했다가 왕관을 쓰게 된 양지은의 기적에 대해 서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양지은은 등장부터 범상치 않았습니다. 올해 33살인 양지은은 자신을 효녀 가수가 되고 싶은 제주 때 두 아이의 엄마라고 소개했습니다. 14살의 판소리의 입문에 국악인의 길을 걷게 된 양지은. 하지만 그는 아버지의 당뇨 합병증으로 인해 왼쪽 신장을 기증한 이후 꿈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수술 후 배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고 그 기간이 길어지며 슬럼프가 왔기 때문인데요. 아버지는 자신 때문에 꿈을 포기한 딸에게 늘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었고 딸이 방송에서 노래하는 것이 유일한 소원이었다고 합니다. 양지은은 아픈 아버지에게 남은 시간이 없는 것 같아 출연을 결심했습니다. 양지은은 오디션 곡으로 유진아와 송혜의 아버지와 딸을 불렀고 한정단 전원에게 올 하트를 받았습니다. 예선전에 강렬한 인상을 남겼던 양지은은 눈길을 확 끌만한 방송 없이 무난하게 본선에 올랐다가 준결승전을 앞두고 탈락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사건이 터지며 양지은은 뜻밖의 기회를 얻었습니다. 바로 참가자 진달래의 과거 학폭 의혹. 진달래는 과거 일진 출신으로 학폭을 저질렀다는 증언이 나왔고 진달래는 논란을 모두 인정하고 방송에서 하차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양지은이 투입됐습니다. 양지은은 중간 투입으로 기뻐할 새도 없이 20시간 안에 노래 두 곡을 소화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위기는 양지은을 더욱 강하게 만들었죠. 양지은은 노래를 모두 자신의 것으로 소화했고 3호곡을 열창하며 주먹을 불끈 쥔 모습은 명장면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20시간의 기적을 만들어낸 양지은은 시청자들에게 눈도장을 제대로 찍었습니다. 탑7으로 결승까지 오른 양지은은 팬덤을 형성하며 강력한 우승후보 중 하나로 언급됐습니다. 양지은은 결승전 1, 2라운드에서 물 만난 고기처럼 가진 힘을 모두 쏟았습니다. 그 결과 1라운드에서 1위를 차지했고 2라운드에서도 1위에 오르며 영광의 진 왕관을 썼습니다. 양지은이 진이 되는 과정은 그 어떤 드라마와 영화보다 흥미진진합니다. 진달래의 학폭 피해자가 용기 내지 않았다면 우리는 양지은의 진가를 모르고 지나칠 뻔했습니다. 양지은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고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양지은은 역전의 스토리를 직접 쓰며 2021년판 신데렐라로 등극했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학폭은 부인했지만 활동은 중단한 여자아이들 수진입니다. 학폭 논란에 휘말린 그룹 여자아이들의 멤버 수진이 활동을 중단합니다. 당분간 여자아이들은 5인 체제로 활동합니다. 최근 수진은 학폭 가해자로 지목됐는데요. 피해자가 한두 명이 아니고 구체적인 진술이 끝없이 나오며 의혹은 점점 더 커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배우 서신혜가 수진의 학폭 피해자라는 정황이 나와 논란의 불을 지폈습니다. 수진은 직접 자신이 학창시절 불량한 학생은 맞았지만 폭행을 가했다거나 서신혜에게도 못된 짓은 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수진의 학폭 피해자의 언니가 온라인에 여러 차례 피해 사실을 폭로하면서 논란이 계속됐습니다. 이에 큐브 엔터테인 먼트는 사실 확인을 위해 학교와 선생님, 다수의 동창생들을 만났습니다. 그 결과 수진이 유선상으로 다툼을 한 것은 맞지만 폭로글처럼 폭력 등에 대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의 이슈를 한눈에 살펴보는 퇴근길 뉴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안녕. 붉은 보내세요.